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세상에 많은 존재가 있고 식물, 동물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다.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 한 번은 인간으로 태어나면 없어지질 않아. 영생하는 존재.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교제의 대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축복을 받으셨어.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 인간의 삶에는 악, 죄, 저주, 죽음이 들어와 있다. 악은 어디서 왔느냐? 마귀 사탄에게서 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지만 교회 못 가게, 예수 안 믿게, 크, 마귀가 역사합니다. 죄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왔어. 인간의 삶에는 저주, 눈물, 아픔, 끔찍한 신문을 보면 그냥 볼 수가 없죠. 너무너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저주가 왔어. 인간에게 가장 비통한 것은 죽음이 왔어. 저도 여러분도 다 언젠가 죽어야 돼요.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는 오늘 특별히 네 구절, 성경 네 구절을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네 구절이 뭐냐? 제가 항상 새벽 기도하면서 숙제 내주죠. 외우시라고, 기억하라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첫째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너 어떻게 살았냐.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성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고 쉬워요. 예, 로마서 10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번째는 부를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그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늘,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를 갔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고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거기에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주 앞에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네 구절을 꼭 기억하시라 이거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러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성경의 정말 위대한 선포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고 죄를 범했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셨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시죠. 예. 제가 이 전도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전도하려고 질문하면 그럴만한 반대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면요, 그쪽에서 나 죄진 거 없어요. 나 죄진 게 없대. 그러면 이게 말이 막히잖아요. 좀 어렵게 설명도 한참 해야 됩니다. 또 전도하면요, 아, 나 그 예수 안 믿어요. 왜요? 그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나 지옥 가라고. 이게 말이 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지옥 가라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나 그는 예수 안 믿는다. 이거. 뭐 또 좀 대답하기 어렵죠. 또 한 번 전도하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그것도 저 갈릴리에서 살았던 목수가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나를 위해서 죽소? 말이 돼야 안 돼요. 언제 나를 알았다고 나를 위해 죽느냐 이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 예수가 언제 나를 알았다고 나를 죽냐? 당황스럽게 반격해 오지요. 어떻게 와요? 어떤 임종을 맞이한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이제는 천국 갈 준비하셔야 합니다. 돌아가시면 천국 가겠어요. 그랬더니, 아, 나 교회 오래 다녔어요. 아니, 천국 가시겠냐고. 아, 나 집사예요. 아니, 천국 가시겠냐고요. 그랬더니, 내가 또 오래 다니고 집사라니까. 한참 또 말을 해야 돼요. 의사 한 분은 참 유식해요. 모르는 게 없어. 역사, 경제, 정치, 뭐 예술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예수님 얘기만 하면 입을 딱 말 안 해요. 야, 다른 건 그렇게 유식하고 말은 잘하는데 예수 천당 얘기만 하면 말 입을 딱 다물고 거절해요. 참 안타까워요. 의외로 교회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굉장히 좀 난해한 문제예요. 교회 속에 불신자들이 많고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상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왔어? 딴 소리야. 그런데 결국은 이분들하고 같이 씨름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예수 믿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천국 갔어요.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던 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참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이 두껍잖아요. 66권 이만큼 두껍잖아요. 그럼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믿는 거냐? 천국 가는 거냐? 그거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추천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스토리로 엮여져 있어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요한복음만 10번 읽어보시오. 저 항상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만 읽으면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추천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땅이라고 했어요. 이 땅이 자기 땅이야. 왜? 예수님이 만드신 땅이고 자기 백성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해야 할 간증이죠. 2장 넘어가서 3장을 가면 요한복음 3장은 심각한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고관이고 높은 사람이 국회의원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하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니가 피를 흘려서 이 땅에 출생하는 건 다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의인으로 바뀌는 거다. 이게 거듭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다. 이걸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 간단 말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걸 건상건상 하는 소리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3장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6장으로 넘어갑시다. 다 하긴 좀 어려우니까 6장으로 가면 오병이어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2만 명 넘게 명중한 남쪽 열두광절이가 그러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누구든지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 예수님이 살과 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믿는 나에게 이루어진다 이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복음이죠. 8장으로 돌아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학문을 연구하는 지성인들이 진리가 무엇인가 해답을 찾으라고 애를 씁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예요.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혀 돌로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 여자가 살았어. 그 여자는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 그러나 공짜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살았어. 그리고 도로 가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자유함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다. 자유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진리를 알지.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서로 모르는 사이였잖아요. 매일 만나고 매주 만나잖아요. 저는 여러분하고 친하잖아요. 이게 만남이에요. 만나다 보니까 아 손목사 친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신앙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다. 만남으로 아는 거다. 만남으로 더 친밀해지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영생이 있다. 아,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의 얘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드라마틱한 사건이 예수님의 친구와 나사로가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잖아요. 그 앞에 예수님이 가셔서 선포한 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어라. 이것을 내가 믿어야 한다 선포하시. 그리고 나사로가 가서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이 뭐예요? 의심의 돌, 불순종의 돌, 지식의 돌, 교만의 돌 배척하는 그런 마음. 옮겨 놔, 옮겨 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뭐 이런 그거 다 버려. 돌을 옮겨 놓으라. 너 잘난 척하는 거 그거 옮겨놔. 옮겨놨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왔어. 이런 사건이 11장에 이루어지죠. 그리고 14장에 가서 중요한 대목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게 돼요. 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누릴 보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집을 가려면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4장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혼란하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려요. 요한복음 14장을 쫙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쫙 읽어보면 마음에 흥분이 있어요. 제가 추천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죠.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렇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빌라도는 못 알아듣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아니 내가 왕이라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 돈 벌어먹고 높아지려고 싸우고 저주 아래 살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뭐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제가 지금 쭉 풀어가는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영어로 해야만 알아들으십니다. 저는 영어 못해요. 이걸 알아서야 돼.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내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듣는다. 진리가 뭐냐? 돈, 권세, 명예, 세상적인 거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빌라도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아, 뭡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이 간단한 그 확실한 것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에 네 가지. 첫째, 모든 인간은 한번 죽는다. 죽음 후에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거 첫째. 두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세 번째, 믿고 구원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상,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네 가지를 오늘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고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 복음의 중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렇죠? 제가 늘 강조하니까 다 이제 대화가 통하지요. 예,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부활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으면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오. 십자가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다 같이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가슴 치며 시작.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안 하는 사람 뭐냐?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두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효력을 발생해. 그래서 나에게 죄사함이 있는 거죠. 이 효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효력,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이루어져.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청년이에요. 그는 항상 지적인 사람이라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날 것이냐를 항상 고민하면서 삶은 방탕하고 살았어. 여러분 아시죠? 모니카.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형제들이나 모니카처럼 기도하시면 응답 주시면. 그래서 모니카의 기도.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 번은 로마에 큰 벽이 있는데 그 벽 울타리를 지나가면서 인생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 울타리 건너편에서 아이들이 재질거리고 놀아. 막 재질거리고 놀아. 막 뛰어놀고 놀아면서 따다다다 하고 놀아. 그런데요, 그 아이들의 노는 소리가 자기한테 들리기는 그게 간증한 거예요. 자기한테 들리기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왜 고백했죠? 펴서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가지고 탁 해서 펴서 딱 펴니까 어떻게 나오냐? 로마서 13장에 나와요. 로마서 13장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낮이 재림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삶, 돈, 쾌락, 명예, 세상적인 것 크게 빠져서 방탕하고 하는 것 벗어버리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고 호석하지 말아라. 쟁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살지 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 말이 확 저게 들어. 근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노는 소리고 노는 소리였지. 그런데 실제로 자기한테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는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딱 읽어보니까 로마서 13장에 나와. 거기서 헷갈렸다 했죠. 그래서 완전히 술주정이꾼이 망나니가 완전히 성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말하면 성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 복음의 그 초기에 국교가 되고 콘스탄틴 대제 일어나고 314년, 400년 그 당시 옛날 얘기죠. 기독교가 초기에 일어나서 막 혼란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 복음을 딱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 그래서 그가 책을 쓴 것이 하나님 나라, 하늘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장차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시티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걸 책으로 써. 하나님 나라 도성.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장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의 한 성을 준비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상을 준비하신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성을 준비해 놓으셔. 거기서 영원히 멸류관 쓰고 영광을 누릴 그때 그것이 나에게 있다. 아멘 하시면 좋겠죠? 아멘 하면 좋겠죠? 아멘 하면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네 나라가 있어요. 네 나라. 지금은 우리가 지상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지상세계.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죽잖아요. 죽으면 제가 제 동생 손희중 목사를 하루도 잊지를 못하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 영혼은 낙원 세계에 가 있어요. 영혼으로 낙원 세계에 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파이가, 부자는 음부에 빠져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상에는 내 형제 다섯이 있어요. 내 형제 다섯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세계, 낙원세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상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 낙원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는 묘지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분리된 삶으로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내가 아마 100번은 더 했잖아. 재림하실 때 몸을 다시 회복시켜. 그 낙원에 가 있던 영혼을 데리고 와.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다 같이 시작 대결합시킨다. 박수 안 친 사람은 이거 원장님 장사. 박수 안 쳤어. 시작. 재결합시킨다. 재결합. 육체와 영혼이 다 재결합시킨다. 에이 목사님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뭐였지? 육체가 다 아니에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그 원자 DNA 유전자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지금 이 꽃이 지금 바깥에 있는데 벌써 개나리는 피려고 그래요. 수선화는 나왔어요. 근데 다른 나무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꽃이 피는 거예요. 땅 속에 묘지에 있는 죽은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야.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결합해서 부활세계, 부활세계. 예수님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광을 누리고 마귀는
지옥보석에 집어넣고 그게 부활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그래서 영원한 영원 세계가 이루어져. 다 같이 따라해봐요. 지상세계, 지상세계, 사후세계, 부활세계, 영원세계. 예, 그 차이점을 알고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미국을 부흥시킨 사람이 누구냐? 딜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을 강하게 회개운동을 일으킨 사람.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는 전부 천국, 천당 지옥입니다. 지옥, 천국 지옥을 얘기한. 강력하게 지금 교회가 왜 약해졌느냐?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해서요. 목사들이 지옥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예수 믿어요. 똑같이 세상에서 지옥 얘기가 없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옥, 예수 안 믿는. 그래서 통곡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DL 무대예요. DL 무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을 부흥시켰어요. 그래서 부흥 집회를 했어요. 집회가 끝났어. 은혜 중에 부흥가 끝났어. 사무실에 앉았는데 쉬고 있는데 웬 청년이 들어왔어요. 눈을 쳐다보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 그래 고맙네. 근데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설교에도 은혜 받았는데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소리 하면 아, 내 소리 하네 그럴 거예요.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섬겼는데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쭉 읽었어요. 구원 받았나? 청년 구원 받았나? 그 말씀 믿지? 맞습니다. 구원 받았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다시 읽어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말씀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았냐? 천국 가냐? 모르겠는데요. 또 그랬어요. 예. 다시 한번 읽어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예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청년 구원 받았나? 모르겠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는데 옮겨졌는가? 모르겠는데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DL 무대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네가 말이 많아?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가 왜 말이 많냐? 아, 그냥 믿으라 이거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때 벌떡 일어나서 DL 무대의 후계자가 됐어요. 이런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왜 네가 말을 말아. 받고 믿어.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역사로 예수님 오신 것 다 보고 알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아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부활했구나. 메시아.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사람을 나를 구원했으니 은혜구나. 구원은 은혜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도 남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아야겠다. 이 다섯 가지. 시험 문제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확신한 다섯 가지를 써라. 답이 돼야 안 돼요. 문제가 되잖아요. 다 같이 된다. 첫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두 번째가 부활이 있구나.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구나. 네 번째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큰 가슴을 가지고 삶을 드린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항상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 진짜 믿냐? 나 진짜 크리스천이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안 돼요. 나 진짜 예수 믿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느냐? 저는 목사로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진짜 목사입니까?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진짜 목사입니다. 나 진짜 목사입니까? 나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 침상이, 누워있는 침대, 이 침상이 야곱의 베델의 들판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돌베개가 되게, 이 베개가 돌베개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해주옵소서.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한 것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내가 거절하고 배반하고 무관심하고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서 슬피 울며 애곡함이 있으리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는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2024년 2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점점 좋아져요? 나빠지잖아요. 나빠져요. 징조를 우리가 알잖아요. 나빠져요. 안타깝게도 지난 주간에 축구 졌잖아요. 형편없이 졌어요. 저는 축구를 보면서 착각을 했어. 그 하얀 입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룩덜룩하는 옷을 입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야. 이야, 하얀 옷 입은 아이들이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졌잖아요. 아유, 뭐 다 그냥 이래가지고. 그런데 이번엔 졌지만 또 해서 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야. 다시 도전할 기회가 없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낙원이냐 음부냐, 부활이냐 영벌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갈라져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30년 전을 비교해 보세요. 그때 미국, 그때 한국, 지금 얼마나 좋아졌어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나빠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와, 끔찍해요. 점점 좋아질 거라고? No! 과학은 발달할 겁니다. 편리해질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는 벌거벗은 사람들이 축제가 있대요. 다 빨갛게 벗었어. 그러고 바글바글바글 걸어요. 이야,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점점 나빠집니다. 이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가 바로 살았어요. 오늘 내가 신앙을 가졌으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벌써 한 20년 전이에요. 한국의 큰 교회가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새 목사님하고 새 재직들하고 스태프들이 중국으로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으니까 거기서 그냥 넥타이 풀고 한 잔씩 하고 니나노 했어요. 누가? 목사들이, 집사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좀 생각 있는 사람이,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여보, 여기까지 왔어도 그렇게 꼬리타분하게 그러지 마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 싫어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내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나가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한잔하고 니나노니나 할 겁니까? 아니죠. 언제나 내가 어디서나 내 삶의 능력과 동력이 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나를 위해서 믿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어야 된다. 늘 나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긴장해 있죠. 온 세계에 지금 2024년이 선거가 많은 날, 선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들이 많은 날. 대통령 10명, 100명, 1000명을 뽑아봐요.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돼. 목사들이 살아야 돼. 복음의 일꾼들이 살아야 돼. 목사들이 지금 엘리 선지자의 모습이 들어서 살만 뒤둑지국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백성들이 돌아와서요. 우리가 다 지고 법궤까지 다 뺏겼어요. 그랬더니 뒤를 잘 빠져줬어.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 선지자의 모습이. 이것이 오늘 모습이 아닌데, 이것이. 삼손이 그렇게 강력한 사사인데, 기생에 빠져가지고, 기생벽에 넣고 잠자다가 머리 다 깎아버렸어. 그래서 힘을 못 써. 이런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목사들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깨어서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야. 한국은 지금 설날이라고 정신없는데 신문에 보니까 4월달, 5월달에는 미국의 항공모함 비행기를 다 터는 항공모함의 절반이 한반도로 갑니다. 그렇게 절박합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의 절반이 전부 한반도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 다 무관심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너무 쉽게 이단에 빠지고 너무 쉽게 쾌락에 빠지고 너무 쉽게 좌파에 빠지고 너무 쉽게 친북에 빠지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늘 파스코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파스칼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뛰어난 천재가 누구냐? 파스칼이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에 묵상해서 다 세상 것 버리고 산 쪽으로 들어갔어. 수양제로 들어가서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파스칼이. 그만큼 말씀에 대한 확신, 영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파스칼을 배워야 합니다. 한국, 미국, 천국. 한국, 미국, 천국. 한국에서 미국 올라오면 미국 비자 받아야 돼. 한국에서 유럽 가려면 비자 받아야죠. 미국에서 천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돼. 비자 받았어요? 비자 받았냐고요.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간다. 비자 받았냐고. 비자가 뭐예요? 예수 믿는 비자예요. 예수 믿는 비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작정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작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그렇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같이 일어나십시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묻은 그 시간 귀하고 이러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번영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하리라. 모든 세계 크리스천들이 다 좋아하는 이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나 같은 죄인 사하시 같이 찬양하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손들고 찬양하십시다.